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Hello.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영동대로를 통해서 이제 하계울역까지 간 후에 하계울역에서 양재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은 이제 제가 항상 가야지 가야지 벼르고 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남 쪽 대신 이제 다른 곳들 위주로 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오랜만에 한번 좀 강남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양재천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도 이거는 일단은 액션캠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금요일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금요일 오전이어서 뭐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길거리를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것저것 걸리는 게좀 많을 것 같아서 양재천에서 360도 카메라를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걸어가는 거리에서는 일단은 360도 카메라 대신 액션캠으로 촬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번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2m짜리 셀카봉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었어 가지고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다시 해 봤는데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 아무래도 좀 높이 세워 놓고 이제 거치를 시키다 보니까 좀 흔들흔들 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원래 쓰던 1m짜리 셀카봉으로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는 전시장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이래저래 좀 추억이 많이 남는 곳들인데 일단 여기는 강남면허 운전면허 시험장의 주 코스이기도 합니다. ABCD 코스 모두 이 영동대로 거쳐서 일단은 가기 때문에 여기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여기는 오셔야 되는 곳이어서 기억이 많이 남고요. 또 제가 이제 한때 중학교, 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다닐 때에 이제 학교 코스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많이 이곳이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좀그 음마아파트가 또 나오거든요. 음마 동문이었나? 팔도원 구동 쪽이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예전에 80년대 중후반에 이제 음마아파트랑 그쪽 근처 상가들을 촬영을 했었던 영상을 봤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지금 이 거리를 걷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이크를 거치하는 그 스탠드 중에서 이제 좀 짧은 스탠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거치대를 고정시키는 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자꾸 이제 마이크 소리에 잡혀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서 이제 제가 한때 액션캠 스탠드로 사용을 하던 걸로 지금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리는 거의 안 들릴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고릴라 스탠드여가지고 조금 삐걱삐걱거리는 소리는 있을 지금 방금 났는데 이건 아마 그때보단 덜할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지금 좀 도로가 울퉁불퉁한 게 지금 지명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1m짜리 셀카봉을 이제 허리 거치대에 끼우고 촬영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2m짜리 셀카봉을 했을 때는 좀 흔들리는 것도 있었고, 이제 중간중간 촬영하다가 갑자기 내려앉는 경우가 몇번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품의 결함인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못 조인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여러 번 계속 그게 내려앉더라고요. 이거를 제품 결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지금 1m 셀카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는 곳이 이제 우레옥인데요. 제가 평양면을 별로 안 좋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안 먹어서 잘 몰랐었는데, 네. 우연히 이제 우려 본점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근데 이 우리옥이라는 곳 자체가 본점이랑 여기 강남점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나갈 때 사실 뭐 우리옥 뭐 아 그래 그죠 저기 좀 유명한데 그 정도였는데, 이제 평양냉면의 맛을 알고 나니까 네 우리옥이라는 곳이 여기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더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반대쪽에도 이제 수입 자동차 전시장도 많고 현대차도 있고, 네 특이하게 좀 오뚜기 본사도 여기 있고요. 또 뭐였지? 무슨 농협중앙회가 뭐 있었는데, 네 어쨌든 좀 생각보다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 이곳도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흰색 건물 또한 지금 수입 전시 차량들이 많이 모여있는 전시장이고요. 네 여기는 아마 벤츠랑 BMW인 거네요. 차량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빛이 우성 아파트 사거리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음마 아파트가 있는 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외곽 쪽이어서. 근데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때 학원을 좀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 거리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여서. 중고등학생은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쪽에 단과학원이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들을 위한 좀 학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곳이, 삼성 디지털 플라자 메가스토어인데요. 원래는 삼원가든이 있었어요. 삼원가든이라고 또 유명한, 가든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작년이었나? 그랬는데, 이 삼성 디지털 플라자 메가스토어 강남점이 입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4층?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지금 방문할 일이 없어서 안 가고 있지만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핸드폰 새로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런 이벤트를 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 처음 오픈할 때도 이벤트를 많이 했었는데 선착순 마감이어가지고 저도 신청은 해놓고 정작 네 당첨은 되지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 주유소 음마 주유소는 네 제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도 또 있었던 주유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왔고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우성 아파트인데 저기도 지금 뭐 재건축을 하려다가 지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가 가장 늦게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는 정말 답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미도나 저기 우성 아파트 같은 곳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면 되는데 음마 아파트는 그거조차도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음악파트는 그냥 싸그리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재건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원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되게 특이하게도 여기 중간에 병원이 하나, 특이한 한방병원이 하나 있고요. 사실 이 거리가 이제 가장 클 수 있었던 큰 학원 중에 하나가 이 정상화 학원인데요. 저도 이 학원을 다녔었죠. 몇 년 동안. 이것도 크게 바뀐 게 없는 학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죠. 내부 시설은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건물들도 십몇 년 동안 바뀐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입점한 점포들은 변했더라도 여기 이제 외관 같은 건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뭐 재건축을 해서 빌딩을 높게 올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음마아파트 단지가 다시 보이는데요. 음마아파트는 제가 열심히 촬영을 했었죠. 몇 차례 걸쳐서. 음마아파트는 더 이상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살진 않아서 뭐 감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여기에 마트 같은 게 하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냥 편의점이나 막 편의점밖에 없어서 이 근처 사시는 음마 또는 우성 쌍용 저쪽에는 마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쪽을 깊숙하게 다녀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마트가 이 근처에 없는 게 약간 저한테는 좀 그래요. 네. 그렇고, 네, 여기도 참 크게 발전된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셨더라면 분명히 여기에 이 느낌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밤에 오면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스쿨버스와 함께. 네, 이건 아마 대치동 학원가 편에서 보여드렸던 느낌 이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정도로 정말 여기도 학생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한데, 네, 지금은 오전이어서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촬영을 조금 못 다녔었는데, 오늘 또 워낙 날씨가 좋다고 해서 바로 챙겨서 나왔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곳이 LG전자 베스트샵인데, 원래 제 지역 1, 2번 출구에 있었어요. 근데, 십몇 년 만에 이제 장소를 이전했다고 광고 문자를 정말 하루가 멀다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정말 가진 않더라도 어딘지는 정말 제대로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시 방향 보이는 곳이 세택인데요. 하계울역이 신기한 게, 그 1번 출구밖에 없어요. 다른 이제 지하철역 가시면은 뭐 보통 기본적으로는 4번 출구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하계울역은 1번 출구밖에 없어서 그 하계울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기로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가셔야 돼요. 정말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기 뭐 그렇다고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너무 세태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음마아파트를 지나서 미도아파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여기는 예전에 제가 카다를 타고 이동했을 때 거기서 좌회전해서 이제 테헤란로 쪽으로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동했었던 것 같고요. 걸어서 양재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공원이 위도글림공원이었나? 치고린공원이 아니야. 어쨌든 여기도 시설이 잘 돼있긴 한데요. 저 농코트가 너무 흙바닥이어서 저한테는 잘 안 가게 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는 많이 갔는데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는 그냥 코트 시설이 그냥 좋지 않아서 그냥 있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족과지는 상관없을 것 같고 왼쪽에 이제 혜택이 보이는데 매주마다 네, 각종 행사들이 열리곤 합니다. 특히 한 이제 세척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네,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거기서 이제 행사 있을 때마다 많이들 참석을 하셨던 걸 저는 지나가다 궁금만 했었죠. 네. 여기서 이제 고가도로와 일반도로가 나눠지게 됩니다. 영동육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쭉 가서 양수천으로 진입하는 그 구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천도 네, 조금 찍다가 이제 360도 카메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여기 영동육교를 넘어가면은 개포동과 일원동도 나오는데 아 개포동과 일원동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확 매력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 보여서 이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개포동이나 일원동 사셨던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다는 거 네. 저기 대청역 중동고등학교 있는 쪽은 그래도 조금 원활한데 활발한데 이제 일원역 네 그쪽 대청역 일원역 쪽은 좀 괜찮은데 나머지 구간들은 크게 알려진 곳이 없어가지고 마루공원 정도 밖에 없어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허리 거치대가 좀 적응이 덜 돼서 이 카메라 웍이 확실히 좀 현저하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뷰를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게 몸이 같이 움직여야 돼서 조금 인식하는 단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이제 팔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면 바로바로 네, 이동을 하면 되는데 네. 머리와 이제 허리의 그 길이 차이도 있으니까 딜레이 타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